이비앙토 사랑토 토토 시즌 2. 네, 저는 네 땡큐맘 유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이건 뭐였는데? 2018년에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비앙토 설명 그냥 원 투 관계 설명을 잠깐 한 회 했는데 네. 왜 했는지 처음에 일주일 그거를 지금 그냥 하세요. 지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? 네. 친구들 적어놓은 지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나은 아니하고 별 차이도 없고.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왜 만난 걸까요? 유튜브 하려고요. 소린 아빠께서는 네. 그런 어떤 시사적인 부분들, 네, 정책, 법률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.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입양 가족이 된 지 2년 차거든요. 네, 햇병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아이 키우면서 궁금한 점, 그것도 이제 예비 입양 가족일 때도 아 이러면 어떨까? 이거는 가능한가? 이럴 땐 어떻지? 이런 게 되게 궁금증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담 창고 같은 그런 코너가 있으면 참 좋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앞으로 저희 입양톡, 사랑톡, 톡톡 시즌 2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랑톡, 입양톡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번 유튜브 버전도 사실은 몇 사람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직접 참여가 가셔서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입양 지금 편집이나 작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다락하게 계신 분들은 먼저 오늘 한 시간 하실 거예요? 마지막 멘트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거기까지 하면서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실 거죠? 네. 많이 시청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. 안녕. 안녕. 다음 주에 만나요.